안녕하세요, 여러분. 롱품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. 피그솜 쿡입니다. 오늘 할 요리는 팽이버섯, 김말이, 튀김, 소스까지? 주재료는 팽이버섯과 김밥김. 팽이버섯 밑동을 잘라서 씻어주세요. 키친타월로 팽이버섯 물기 닦을게요. 중요한 건 정말 꾹꾹 눌러서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. 물을 묻혀서 김 두 장을 연결해주세요. 그 다음에 팽이버섯 한 통을 통째로 잘 말아주겠습니다. 다 말고 끝부분도 물을 묻혀서 고정해주세요. 떨어지지 않죠? 이제 꽤 두껍게 썰어주세요. 칼이 잘 안 드네요. 이런 식으로 두껍게 썰어줄게요. 전분가루를 가져와서 앞뒤 양옆 골고루 한번 묻혀줍니다. 팬에 기름 넉넉하게 둘러서 튀겨줄게요. 잠시 소리 감상하시죠. 노릇노릇 잘 튀겨졌습니다. 튀기는 동안 양념소스 만들어놨는데 요건 고정 댓글에 써놓을게요. 짜잔! 먹어볼까요? 한입에 쏙 넣어서 먹어봤는데 솔직히 진짜 맛있었습니다. 근데 너무 뜨거워요.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. 더 많은 레시피와 요리 꿀팁은 피그솜 쿡!